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릴게요. 다가구 주택의 세금 폭탄은 아차하여 실수하시면 정말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여 볼게요. 네, 다가구주택 세금 수억 원 폭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차하면 아차 실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별 건축물의 주택을 볼까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오늘 설명드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깔립주택이죠. 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8개라고 하면 주인은 한 명이고요. 다세대주택의 호수가 8개라고 하면 주인은 8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을 도표로 보면 다가구는 3계층 이하, 다세대 4계층 이하, 연립 4계층 이하. 1개동의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가 되겠네요. 매매 시 세법상 과세를 보면 다가구주택은 전체 일괄 매매 시 단독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현재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판단 기준은 전체 일괄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하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각각 호별 개별주택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다시 보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앞에 설명과 같이 3계층 이하이고요. 1개동의 주택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입 구간이 구입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또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죠. 특히나 옥탑이나 1층 필로티 주차시설 중에 주거시설은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나 증축이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요. 건축법상 입법이지만 대장상 양도 시에는 건축물 대장상과 동일하게 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옥탑이나 필로티 주차시설을 1층을 일부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에 세법상 실질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를 4층 이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상 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네요. 다가구 주택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현재 공부상 용도로는 지하층 일반 음식, 1층 소매점, 2층 사무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는 일반 음식점, 소매점,
2층이 사무실이 임대가 잘 안 돼서 주택으로 만약에 변경하여서 사용할 경우인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2층이 단독주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시에 전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도인은 독립된 구획 5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가구 주택에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겸용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 면적이나 부속 토지가 상가나 상가 부속 토지보다 더 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요. 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 부속 토지가 상가 부속 토지보다 더 상가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요. 상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25일에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입니다. 9억 원이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도표로 볼까요?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이 실거래가 9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네요. 오늘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 본다면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 혹시나 불법 입법 건축물로 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매매 시에 꼭 대장상과 일치하게 정리한 다음에 매도를 하여야 다가구 주택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고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